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거 잘생긴 애들은 제발 운동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욕심이 많아. 진짜 밸런스 좋네요. 다 가지려고 해요. 1펜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팬더다. 네, 팬더입니다. 1펜이고요. 2023 메이드 인 재팬 트레디셔널 70 재즈베이스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메이드 인 재팬 같은 트레디셔널 60을 했었는데 60 재즈베이스, 60 프레시전하고 이렇게 두 개를 했었습니다. 2023년 8월에 했었던 60 재즈베이스 에이지드 컬러 트레디셔널 모델은 77점 나왔고요. 요즘 사람이 옛날 옷을 입은 느낌. 저는 되게 그 유저 친화적이다 해서 프렌드, 프리엔더, 팬더 말고 프리엔, 프렌더 이렇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친구 같은 그런 느낌, 편안한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60 프리시전 베이스는 최근에 3월에 있었고요. 81.5 프리시전이 훨씬 높은 점수가 나왔네요. 승재 씨는 좋은 전통의 베이스. 저는 그 약간 피노 팔라디노 사운드 따라잡기가 좀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재팬이다 해서 사쿠라도 피노 이렇게. 네, 지금 사쿠라가 한참 폈다가 사라졌죠 또.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 거지? 그러게요. 정말 진짜 빨리 사라진 거 같아 이번에. 그 뭐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봄밤의 꿈 같은 느낌으로 정말 후루룩 사라져요. 그죠? 네. 나만 느낀 게 아니고. 네, 벌써 지금 이제 또 녹음이 우거지고 있습니다. 여름입니다 이제. 곧 또 겁나 더워지겠죠. 벚꽃 구경하고 좀 이따가 입학 구경하고 그리고 미친 듯이 덥고. 좋은 동네 사네. 딱 이렇게. 딱 그거예요. 벚꽃 보고 입학 보고 겁나 덥고 찬바람 불고 한겨울 오고 뭐야 막 이런 느낌으로 1년이 갑니다. 네, 오늘은 메이드 인 재팬 트레디셔널 70 재즈 베이스고요. 194만 9천 원 가격대는 조금 나가는 편입니다.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고요. 전장은 117.5cm. 무게는 4.39, 굉장히 무거워요. 두께는 41+1mm, 12프레트 뚤레는 84mm입니다. 바디는 애쉬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글로스 우레탄 U쉐입 넥입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너트는 본넛, 스트링은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45 게이지 들어가 있고요. 너트 너비가 38.1mm, 지판은 이게 지금 메이플인데 로즈우드 모델도 있습니다. 지판 확률반 지름은 241mm고요. 스케일 길이는 863mm. 20 빈티지 프렛에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두 개 마스터 톤 포세드 브릿지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다른 컬러 한번 확인해 볼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옵션이 블랙 로즈우드 지판, 빈티지 화이트, 메이플 지판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톤 다 올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좋네요. 톤 올리고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입니다. 요즘 1펜 잘 만들죠. 장난 아니네. 뒤, 네, 뒤 픽업 톤 내리고요. 야, 이거 톤 내리고 앞에 픽업이요. 톤 내리고 두 개 나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거 모던한 재즈 베이스. 이거 진짜 이건 100% 확신한다.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1편인지 모를 것 같아. 네. 와, 진짜 이거 좋습니다.
공간기에 좀 넣어서 하이프레스 연주 한번 해볼게요. 진짜 깔끔하고 테크니컬한 느낌 아주 좋습니다. 드라이브도 한번 들어볼게요. 밸런스 진짜 어우씨 뽑기가 잘 된 건가? 장난 아니네 진짜. 좋습니다. 와, 피지컬 뭐지 이거? 와, 그 장난 아니네. 제 취향인 네, 재즈 베이스네요. 네, 그러면 바로 야. 좋습니다. 발라드 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네, 아주 뭐 취향 저격 베이스 좋네요. 깔끔한데 피지컬도 네. 훌륭하고요. 발라드 할 때는 처음에 픽업 두 개를 하다가 네, 두 번째 할 때는 앞에 픽업만 썼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일본을 넘어선 팬더? 알겠습니다. 네. 일본을 넘어선 팬더. 어 저는 이제 야, 그런 느낌 들어요. 이 깔끔한 이런... 어떤 깔끔하고 되게 말쑥한 느낌, 되게 깨끗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피지컬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갖추는 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잘생긴 애들은 제발 운동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욕심이 많아. 어 진짜 밸런스 좋네요. 다 가지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야. 네 이렇게 한 줄평 드려봤고요.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9, 총점은 8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0, 평균은 81.5로 60 프리시전과 동점을 받았는데 항목은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사운드도 둘 다 1점씩 올랐고요. 대신에 가격이 확 뛰었기 때문에 가성비에서 2점, 1점, 3점이나 총점을 까먹었는데 그게 이제 뭐 디자인이나 사운드에서 다 벌충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평균 81.5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수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팬 하마 오카모토 프레시전 베이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1펜이 워낙에 악기를 잘 만들기 때문에 또 기대가 돼요. 네, 다음 시간에도 역시 1펜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오늘은 일본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요비니와 베이스타임스!